충남 서산 돼지우리. 안녕하세요. 함께 사는 세상 꽃바입니다. 늦은 시간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나갔습니다. 고깃집과 음식점들이 꽤 있었지만 주거지역이라 많은 식당들이 문을 닫고 운영을 안 하고 있었죠. 그래도 삼겹살집이 늦게 하는 곳이 있었어요. 오래되어 보이는 삼겹살집 돼지우리입니다. 이곳도 영업 끝인지 동네 분들과 식사 중이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들어가니 받아주셔서 감사했죠. 자리를 잡고 메뉴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다양한 메뉴가 있어서 의견을 종합해야 했어요. 메뉴를 보니 새로운 시스템이 눈에 들어옵니다. 고기를 많이 주문할수록 뚝배기요리 서비스. 딱 봐도 우리에게 유리한 주문 시스템이었죠. 인원이 7명이었고 다들 고기를 잘 먹습니다. 인원수대로 고기 주문 스타트했습니다. 마감 후 다시 피우느라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화력 좋은 숯불로 가득 넣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기본 반찬들이 쭉 나와주는데 만족스러웠죠. 맛있어 보이는 반찬들이 다양하게 깔립니다. 파절임, 마늘종, 메추리알, 미니게장 나와줬어요. 다들 반찬 맛보느라 젓가락이 바쁘게 움직였죠. 오늘은 밥을 몇 그릇은 먹겠구나 싶었습니다. 고추절임, 무말랭이, 깻잎 등 반찬이 계속 나왔어요. 다 먹고 나면 추가해주시니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반찬만 가지고도 밥 한 그릇은 뚝딱 치웠어요. 맛깔난 파김치와 볶음김치도 한 접시 나왔어요. 더 좋았던 건 반찬들이 다 맛있었다는 게 대박. 처음 방문한 서산의 동네에서 한 군데 열린 곳이 이런 맛집의 서비스가 좋은 집이라니. 고기는 굽기도 전에 일단 기분 좋게 대만족. 헛, 유일하게 제가 손을 대지 않는 브로콜리가. 제가 브로콜리 식감을 좋아하지 않아 이건 패스. 하지만 다른 식구들이 잘 먹으니 이것도 합격. 드디어 메인 메뉴 삼겹살과 고기들이 나왔어요. 인원이 많아 두 곳에서 빠르게 굽기 시작합니다. 뭐 말할 것도 없이 고기는 언제나 맛있죠. 열심히 굽고 열심히 먹고 싶고 즐기는 행복감. 저는 고기를 양쪽으로 열심히 굽기 시작했고 구운 고기들은 개눈 감추듯이 사라져갔습니다. 고기를 한참 먹고 있는데 서비스 나오기 시작. 일단 뜨끈한 국민 미역국부터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또 올라오는데 개국지였던가. 아, 오늘도 술을 자제할 수가 없습니다. 고기는 식구들에게 양보하고 매연과 함께 따끈 국물로 소주 한 잔씩 넘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끝이 아니고 얼큰한 콩나물국이 나오고 고추 송송 들어간 우거지국까지 나와줍니다. 이건 완전히 술안주 퍼레이드가 아닐 수 없었죠. 이때부터 소주가 빠르게 들어가기 시작했고 4명은 고기로 배를 채우고 숙소로 들어갔죠. 저희는 끊을 수 없는 술을 이어갔습니다. 배 터질 정도로 채워져 갈 때쯤 누룽지탕 나와주니 이건 또 넘어갈 수 없어서 한 병 더 추가했지요. 최근 먹었던 고깃집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다. 이건 진짜 소주를 멈출 수 없는 곳이다. 서산 돼지우리가 머릿속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서산에 다시 온다면 꼭 재방문하자.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얼큰하게 취하여 복귀. 오늘도 너무 맛있고 즐거운 하루를 마무리했네요.